바쁜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또 우울감과 불안은 수시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 저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걸 정말 싫어해서 네. 제 인생 모토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하는데 네. 이 방송 와서 출연만 하면 이 방송 PD님들이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 바캉스 왔냐, 다리에 털은 왜 안 깎았냐 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줍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저.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 왜요? 네. 그랬잖아요. 아 예? 털 깎으라고 저한테. 아 예예 예. 죄송합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 안 줄게요. 네네. 저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그 사람이 살면서 뭐 스트레스, 뭐 불안, 우울 이런 감정을 안 느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뭐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버릇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이동엽 씨랑 명선 씨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맞아요. 아이고 힘들다. 이런 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정말 아이고 죽겠다 네. 하면서도 아이고 맞다 비타민 챙겨 먹어야지. 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도 인사를 드릴 때 네. 아이고 전 이렇게 버릇이에요. 네. 아이고 반가움인데 네. 장례식장 왔냐고 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릇부터 바꿔야 돼요.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다 살겠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무슨 강사님처럼 오늘 왜 해답을 주시고 그러세요? 네. 아, 맞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사실 이 스트레스를 때려야 뗄 수가 없는데요. 또 네. 여러분들도 우울감이나 또 불안함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바이크맨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누가 나 때문에 나를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그러면 저는 바로 시동을 갑니다. 아. 시동을 걸고 이게 딱 잡고 그냥 따다다다다다 그냥 이 뻥 뚫린 길을 달리면서 아~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풀고 네. 맛있는 맛집에 가서 딱 먹고 오면은 뭐 그냥 세상에 다 내 것 같죠. 아~ 네. 공개 질은 별로 안 좋은 목소리가 많이 쉬었네요. 아 이게 안 좋은 점이 매운을 많이 먹어요. 매운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돼요. 건강합니다. 매운도 네. 드시는군요. 그래서 먹게 되더라고요. 네. 아, 저도 사실은 뭐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여성분들께서 달달한 거 그리고 약간 매콤한 거를 먹으면 또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거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좀 푸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어제도 닭발 먹었어요. 매운 닭발. 네. 그런 자 그 자네 얘기하니까 예, 예. 닭발 냄새 확 나네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이제 귀여운 토끼 같은 우리의 셋이 있는데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 뛰어오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안길 네. 때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결혼 많이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많이 하라고요? 아, 여봐요. 아, 죄송합니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각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불안감, 우울함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지혜롭고 또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태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떨어졌어요. 이제 그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였는데 종로학원 접수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간 곳이 명상센터였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주류 학계의 얘기와는 많이 달라요. 보통 의사들이 하는 얘기랑 많이 달라요. 내가 졸업을 하면 모든 병을 이게 딱 보기만 해도 환자 증상 듣기만 해도 모든 병을 진단을 탁 내리고 또 치료법도 탁탁탁탁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약이 정말 치유를 일으켜주느냐 가져오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약 말고 다른 치유법들 치료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물질적인 수단 말고 다른 치료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 심신의 스트레스 관리를 넘어서 질병의 치유 그런 방향으로 명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통합의학 박사 하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명상과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요. 뭐 스트레스 얘기 말씀을 아까 많이들 하셨는데 네. 그 얘기와 이 명상과 치유의 얘기를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도 지금 고민에 빠져 네.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네. 원혁 선생님 뭐 명상과 치유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앞에서 지금 스트레스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또 원장님도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강의를 오늘 강의 뭐 할까 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주류 학계의 얘기와는 많이 달라요. 보통 의사들이 하는 얘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 얘기가 주류 의사들, 주류 학계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미리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좀 편하게 또 보다 진실, 진리에 가까운 네.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 많이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먹는 거는 저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한 그 식욕? 식욕은 이미 이제 그 내려놓은 지 오래됐고요. 네. 물질적인 거, 먹는 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앞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 얘기 쫙 들었을 때 우리 원장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희가 알겠지만 쭉 얘기 해소법을 들으니까 집에 있는 사모님은 스트레스 많이 받겠는데요. 네.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이트하고 네. 검은 거 튕기고 네. 뭐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분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어때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우리 부인을 위해서. 선생님 네. 저는 사실 그 명상하면요 네. 좀 특정 종교가 좀 떠오르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명상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명상을 하면 그 지능도 높아지고 학습 능력도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명상을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은 사실 명상을 어떤 치유 좀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명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종교적인 뭐 수행이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적극적인 우리 심신의 스트레스 관리를 넘어서 질병의 치유 그런 방향으로 명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그 명상을 어떤 계기 때문에 하게 되신 거예요? 하여튼 제가 명상을 처음 배운 거는 1993년 20살 이제 청년이었죠. 대학 입시를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였는데 대학 입시를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수를 하러 서울을 상경했습니다. 이제 네. 강원도 속초가 제 고향이고요. 그래서 재수를 하러 서울을 상경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종로학원 접수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간 곳이 명상센터였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명상을 배워서 학업을 하는데 재수 생활을 이제 잘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명상센터를 찾아갔었고요. 그 명상 제가 배운 그때 배운 명상이 초월 명상이라는 거예요.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이라는 건데 이 초월 명상은 그 인도의 명상법이 서양에 특히 미국에 전해져서 그 서양 사람들도 실용적으로 편하게 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편하게 변형된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명상을 이제 배우러 왔었죠. 그런데 그때 명상을 제가 처음 배우고 명상을 한번 이제 같이 경험해 본 그 첫날에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네. 낯선 서울에 올라와서 네. 하숙집에 짐 이만큼 풀어놓고 그렇게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던 그 청년이 명상을 한번 하고 나서 뭔가 마음의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게 사르르 없어지고 그냥 보이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건 그런 완전, 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명상이 어떤 낯선 타향에서 학업에 이제 버팀목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명상 수련을 이렇게 해서 잘 해서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하고 네. 합격을 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명상을 제 그 일에 업무에 환자를 보는 치료하는 그런 일에 적용도 하게 되면서 올 초에 이제 그 다큐 프로그램에 이제 명상하는 의사, 명상하는 병원 그런 걸로 이제 소개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배우게 된 계기는 네. 공부 잘하기 위해서요. 네. 정신이 명료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과대학을 들어갔을 때는요, 내가 졸업을 하면 모든 병을 이게 딱 보기만 해도 환자 증상 듣기만 해도 모든 병을 진단을 탁 내리고 또 치료법도 탁탁탁탁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지만 전지전능한 그 의사,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의과대학 그 공부를 하고 또 의사고시를 이제 보고 나서 의사가 된 그 시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정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걸까? 내가 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의사들이 배우는 거는요 거의 약물 중심의 치료법이거든요. 맞아요. 약물 중심의 치료법. 그런데 그 약물의 작용 원리, 치료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약은요, 거의 모든 약은 치료제가 아닌 거예요. 치료제가 아니라면 아니요. 약간 임시방편적인 네. 거라고. 지금 약사에서 소송 들어온다고 지금 전화 네. 왔거든요. 그 약은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임시방편? 임기응변? 왜냐하면 거의 모든 약물의 작용 기전이요 억제제고 차단제예요. 네. 억제제고 네. 차단제.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요 파괴적인 그 방식으로 효과를 내거든요. 네. 뭐 감기 걸리면 열 나고 네. 기침도 나고 뭐 또 콧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 감기 약으로 어떤 약을 쓰냐면요, 열나면 해열제, 억지로 네. 네. 열을 내리게 만드는 거. 또 기침하면 진해제라고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을 쓰는 네. 거고. 그 기침하고 콧물 나고 열나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거든요. 네. 그런데 약은 그런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감기약뿐만 아니라 고혈압약도 그냥 항고혈압제, 혈압을 억지로 내리는 거고요. 당뇨약도 혈당을 억지로 내리는 거고 항암제도 암세포 죽이는지 좀 파괴적인 치료, 공격적인 치료고 남성주의적인 그런 치료법들이어서 근데 진짜 치유라고 하면 그런 파괴적이고 차단하고 억지로 누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체의 어떤 생리적 반응들,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북돋워주고 촉진시켜주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약물은 사실상 그런 게 없는 거였어요. 보시다시피 외과 의사는 거의 자동차 정비사처럼 수술이라는 게 자동차 네. 정비사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었고요. 내과 의사는 환자의 뭐 증상이 어떻든 이런 저런 증상 결국에는 기승전 약. 내 머릿속으로는요, 환자가 이런저런 증상을 호소를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어떤 약을 써야 되지? 어떤 약을 써야 되지? 그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과연 약이 정말 치유를 일으켜주느냐, 가져오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약 말고 다른 치료법들, 치료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물질적인 수단 말고 다른 치료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시면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동안 이게 진료를 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랑 네. 말 붙이기도 어렵잖아요. 네. 현대 의학의 어떤 실상인데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긴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죠. 거의 검사 결과만 봐요. 아. 혈액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또 뭐 CT 그런 영상의학적인 검사 그것만 보지 모니터만 보고 환자를 볼 틈이 없어요. 환자를 보면 안 돼요. 맞아요. 환자를 보다가 환자랑 눈이 마주치면 큰일 나요. 왜요? 왜?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환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커요, 사실은. 의사가 환자랑 깊은 상담, 깊은 얘기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수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의사 잘못은 아니고요. 여하튼 이런 영혼 없는 진료가 벌어지고 있는 게 저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그런 면이 아주 큽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도 저희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할까 봐 저희하고 눈을 안 맞추세요. 네, 플로우만 보고 계시는데 계속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인정을 이렇게 잘하세요. 네. 네. 그래도 질문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네. 바로 언제든지 질문해 네. 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고민이 있었죠. 이 사진을 보시면 제 딸내미예요. 아, 귀여워. 5, 6년 전에 찍은 사진 같은데. 아니, 그럼 저 예쁜 따님이 이렇게 쌓은 돌탑입니까, 저 탑은? 네, 저랑 같이 쌓았죠. 와, 낭만 있는데요. 양양에, 강원도 양양에 가면 그 네. 정암 해수욕장 정암 해변이라고요. 저런 몽돌 해변이 있어요. 네. 강원도는 네. 거의 모래사장인데 네. 저런 몽돌 해변이 있어요. 명절 때, 설 명절 때 네. 그 고향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를 한번 이렇게 들려서 네. 들렸더니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저런 파도도 치고 돌도 쌓고 아주 넓게 트인 그 바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숲속에서 네. 살다가 저런 넓게 트인 자연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아주 신나 하더라고요. 신나한다 진짜. 나중에 저 사진을 다시 돌아다 다시 보면서 네. 어떤 생각 문득 영감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는 어떤 차원으로 존재할까? 우주는 어떤 차원으로 돌을 쌓다가 네. 갑자기 그리고 우리는 왜 탑을 쌓을까? 우리는 왜 돌을 쌓을까? 그죠? 네. 저 화면을 보시면. 땅도 있죠. 돌도 있죠. 네. 딱딱한 물질 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인 물이 있죠. 파도. 네. 그리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한 하늘이 있잖아요. 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차원. 딱딱한 차원, 물렁물렁한 차원, 아주 빈 것 같은 그런 공허한. 차원. 세 가지 차원이 우리 눈으로 볼 때에도 우리 현실 세계에는 그런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 의학은 제가 배운 의학도 제가 배운 의학이라는 것은 물질만 봐요. 바디, 몸만 봐요. 몸 차원 말고 딱딱한 몸 차원 말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차원, 영혼의 차원은 의학에서 배제시켜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왜 탑을 쌓을까요? 뾰족하게 위로 탑이 뾰족하게 가리키는 그 방향이 뭘까요? 하늘 그렇죠 하늘이죠. 네. 탑은 딱딱한 돌로 쌓지만 네. 그 탑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늘인 거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은 이런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 네. 예.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영감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이 네. 저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인데 그 인류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책인데 호모 사피엔스의 그 3만 년 역사를 이렇게 쓴 책이죠. 근데 그 이 책의 끝에 이 하라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The animal that became a god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이 된 동물. 우리 인류는 지금 신이 되기 직전으로 와 있다. 막 신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와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연도 다 파괴하고 네네. 그리고 어떤 종을 이제는 우리가 DNA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뭐 또 동물들도 만들어내고 네네. 복제도 하고 하는 게 완전 신이 하는 영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창조와 파괴 예, 그 신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었던 신의 능력으로만 알고 있었던 파괴는 아니죠. 파괴는 파괴는 인간이 다 파괴하고 있으니까 창조 창조의 그 능력을 인간이 이게 주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이 되기 직전에 와 있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추세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유발 노아 하라리가 얘기했던 그 신이 되는 호모 사피엔스의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1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가요? 증기기관차. 그렇죠. 증기기관차, 기계, 포크레인과 같은 그런 기계, 자동차. 기계혁명이죠. 기계혁명. 기계혁명이 물질혁명이에요. 기계혁명이라는 건. 이 기계혁명이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해줬어요. 어떤 면에서 자유롭게 해줬냐면 육체적인. 육체적인 노동력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해줬거든요. 네. 자, 2차, 3차 산업혁명은 어떤 건가요? 전기, 전자, 컴퓨터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면을 자유롭게 해줬을까요? 이동 공간? 아니면? 시간적인 면에서. 시간과 에너지? 그렇죠. 통신 이런 거는. 그리고 컴퓨터 이런 거는 우리의 정신적인 노동, 두뇌, 그렇죠. 메모리, 컴퓨터가 다 저장해 놓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노동을 대신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AI, 챗GPT,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을의 어떤 자유를 줄까요? 모든 우리의 뭐 이제 할 일이 없게 만들던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모든 것들을 대체할 거다. 정보 그렇죠. 제공.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요, 정신적인 노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그 부담을 짐을 덜어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어질 직업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한 직업이 있어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의사도 예술가나 종교 쪽. 맞아요. 창조적인 또 레크레이션 예술인 레크레이션. 또 여러분들처럼 방송인들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창조적인 영역. 아주 완전히 창발적인 그런 수준은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기술혁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은 새롭게 더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지점들이 바로 예술적인 측면. 놀고 향유하고 즐기고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에 와 있고요. 그리고 유발 노아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새롭게 창조. 오로지 우리 인간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즐기고 향유하고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에 있어서도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앞으로의 산업혁명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집 나가버린 영혼, 마음, 정신
또 염원도 다시 되찾아올 때가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식과 에너지, 영성 이런 얘기들을 막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저도. 또 질병과 건강 치유에 있어서도 주체성, 나 스스로의 주체성. 왜냐하면요, 질병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창조적 속성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과 치유에 있어서도 어떤 창조적인 그런 프로세스 필요합니다. 우리는 명상을 의학으로서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타임지 기사가 2015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메디슨 의학으로서 좀 진지하게 의사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명상을 좀 다른 차원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기사가 나온 거는요, 그 2014년에 그 미국 의사협회지에 이런 그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스테믹 리뷰 아티클인데 여기에서 명상이 정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이런 것을 호전시켜 준다. 정신적인 불안,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을 그 좋게 만들어준다.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타임지에서도 그거를 이제 기사화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결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사들도 이제 환자들에게 명상이 이러한 효과가 있으니 명상을 환자들에게 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는 말은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반응을 가지고 먼저 명상의 효과를 이렇게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트레스 얘기를 하기 전에 요 릴렉세이션 리스폰스 이완 반응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명상이 신체에 분명히 신체 생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명상을 하면 신체 생리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거를 릴렉세이션 리스폰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저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은 하버드 의대의 그 심장내과 전문의였던 허버트 벤슨이라는 의사예요. 이분한테 그 초월 명상 제가 20살에 배웠던 그 초월 명상 초월 명상 단체 사람들이 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명상이 초월 명상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으니 우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달라. 실험을 해달라. 허프트 벤스는 이게 명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좀 의아했죠. 의아했지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더니 허프트 벤슨이 놀란 거예요. 분명히 명상이 신체의 생리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거를 허버트 벤슨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 신체적인 변화, 그거를 이완 반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생리학적으로는 이제 그 이완 반응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율신경에는 교감 신경이 있고요.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교감 신경은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 야간 자율학습 안 하고 땡땡 치고 담장 넘어가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 몸에서 어떻게 스트레스 느껴지지? 심장 벌쩍벌쩍 뛰고 식은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숨도 막 쌕쌕거리게 되고 그런 게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이완 반응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인데 우리 목욕탕 탕 안에 들어가면 몸이 살살 녹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몸이 풀어지잖아요. 마음도 풀어지고 그런 게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릴렉세이션, 이완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허버트 벤슨이 명상의 그런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허버트 벤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완 반응은 신체의 아주 깊은 휴식 상태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들을 반대로 그 해소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명상은
뭐 졸리거나 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면서도 정신은 명료하면서도 몸은 아주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더 깊은 이완 반응을 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스트레스 반응은 이런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뇌의 시상하부라는 그 뇌 그 부위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상하부에서 급성 스트레스를 인지를 하고요. 그 자율신경계에 아까 말했던 교감신경을 통해서 스트레스 신호를,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그것이 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통해서 심장으로 가면은요, 심장이 빨라져요. 맥박이 빨라져요. 두근두근 거리고 혈압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으로 또 부신수질, 신경 내분비 경로를 통해서 부신수질, 우리 콩팥 신장 위에 붙어있는 부신이라는 내분비 기관이 있는데요. 그럼 거기 부신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방출시켜요. 그게 심장으로 또 가서 심장을 더 벌떡벌떡 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이고요. 또 다른 스트레스 반응은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지를 통하는 경로인데요. 여하튼 시작은 시상하부예요. 시작은 시상하부인데, 이 부신 피질에 그 신호가 스트레스 신호가 오면은요,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일명 그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당을 높여요. 혈당을 높여요. 혈압을 상승시켜요. 네. 또 면역 시스템은 억제시켜요.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 시스템이 망가져요. 정지해요. 또 소화 기능 억제해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고 배도 잘 아프죠. 이게 바로 다 저 코티졸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자주 반복적으로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당뇨, 고혈압, 혈압이 계속 상승이 되면 고혈압 갈 수가 있겠죠. 고혈압. 면역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억제가 되면 감기도 잘 걸리게 될 거고 약해지겠네요. 암이라는 질병도 관련이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나한테 주는 그 요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원인자에 대한 나의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은 스트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나의 반응이 중요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누가 옆에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전지 상황이어도 내가 평정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우리 뇌에서 여기 코그니티브 어프레이저 또 어펙티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있는데, 뇌에서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 맞나 아니나 하는 그 인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또 정서적으로 융합이 돼요. 감정이 융합이 돼요. 그래서 인지적인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밤에 길 가는데 뭔가 꼬부라진 새끼줄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모양이나 이런 게 봤을 때 뱀인가? 아닌가? 그런 사고죠. 생각이죠. 근데 정서적인 융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감정이 붙죠.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소름 돋고 징그럽고 하는 그런 정서가 그 양념처럼 덧붙여요. 그래서 정서적 융합은 어떤 스트레스 리스판스의 강도를 정해주고요. 인지적인 평가는 방향. 저 뱀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저거 새끼줄이야 하고 그냥 밟고 지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데, 여하튼 우리 뇌에서 마음에서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그걸 스트레스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게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 전달되는 그 방식이 아까 봤던 스트레스 리스판스예요.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 반응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우리 뇌에서 인지적인 평가와 정서적인 융합이 일단 일어나면은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손 쓸 수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거 자동화된 시스템이에요. 네. 자율신경. 자율신경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타겟 오건, 우리 신체 장기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있으면 우리 뇌에서 인지적인 평가를 하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이제 양념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협으로 인지가 되면 촉발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리스판스예요. 스트레스 리스판스. 신경계, 내분비계를 통해서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저절로 일어난다는 말에 잘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저기는 저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어요. 아~ 자, 야.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뭐 속담이나 이렇게 흔히 하는 네. 말로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제가 네. 사촌이 땅을 안 사도 배가 아픈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만약에 학창시절 때, 이제 내일 시험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네. 갑자기 아픈 배가 막 배가 그렇죠. 아파지고 네. 잠도 안 오고 막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꾀병불이잖아요. 네.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네. 네. 아픈 것 같다. 갑자기 진짜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꾀병불이다 보면 진짜로 배가 아파지고요. 네. 저는 그 꾀병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만 유치한 아이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네. 우리 어른들도 상당히 유치해요. 이 아까 봤던 시스템 모델, 스트레스 리스폰스의 시스템 모델을 약간 좀 이 모델의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서적 융합과 인지적 평가 그 단계는 사실은 우리 에고 마인드에서 하는 영역이거든요. 마음, 내 마음, 마음의 영역이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내 마음에서 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리스폰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내분비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디 차원에서 몸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인드에서 매터, 마음에서 물질, 마음에서 몸, 마음에서 바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리스판스, 스트레스 반응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부정적이거나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오류 반응, 네. 병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뭐냐면 신이 만들어준 우리 몸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뇌에서 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몸으로 물질적으로 표현이 되도록 그걸 창조 과정이라고 마음의 생각들을 몸으로 표현하고 삶의 경험으로 그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창조적인 프로세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반응은요. 자동화, 저절로 네. 저절로 이루어지는 반응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의식적인 개입이 안 돼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억제할 수 있냐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인지적 평가, 우리 마음에서 하는 저거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저거는 난 스트레스가 아니야. 문제가 아닌데? 네. 그 단계에서 우리 사고의 틀 그거를 그 단계에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머리에서 하는 모든 생각 공상, 망상, 몽상 어떤 아이디어 모든 생각은요 다 몸으로 뇌를 통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내분비계를 통해서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창조적인 프로세스고요. 그런데 스트레스 이벤트, 스트레스 사건은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실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자아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네.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나의 마음이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초청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생각을 정제를 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처럼요. 부정적인 사고 패턴? 생각은 에너지가 있고요. 파동이에요. 어떤 생각은요, 그 비슷한 파동,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정제를 해서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아예 생각 자체를 비우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순수한 창조적 의식, 영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 그게 바로 명상. 네.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이라는 이런 연구 분야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요. 네. 어려운 단어인데 말 그대로요.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네. 정신의 작용이 나의 생각과 감정이죠. 네. 네. 그런 정신의 작용이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서 면역계에 또 우리 신체 장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생각의 영향을 받는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몸의 질병, 신체의 질병도 나의 마음, 의식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밝히는 연구 분야가 이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이죠. 아, 근데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제 아는 분이 그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듣자마자, 암보다는 그 얘기 듣자마자 자기가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그런지 몸이 빼짝 말라갔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오진이었다. 네. 하니까 갑자기 살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몸은 원래 정상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다 빠졌다가 나중에 오진 소리 듣자마자 다시 마음의 치유를 얻으면서 다시 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의 작용이 분명히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 그러니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그게 또 건강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아주 단순하고 쉬운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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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훌쩍 가버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명상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우리의 인간의 존재 차원? 명상은 분명히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마음과 또 마음보다 더 또 다른 차원의 그 무엇? 영혼? 영혼에 접촉을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명상이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은 얘기, 딴 나라 얘기 같은 그런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